신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럴 수 있는데 뭘. 신이 너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네. 당신을 선택을 했어. 예. 이 꽃대 신당이 간판 내려. 당신 신이야. 어? 네. 불려 먹어야 돼. 예. 네.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의가 좀 있구랴. 자, 주소. 무당집 좀 다녔죠? 예, 맞습니다. 응? 신줄이 강하다고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예, 맞습니다. 대답 잘해요. 예. 꿀보소사 도와주시옵소사. 예. 인간 고력이 너무 많아. 예, 맞습니다. 어? 예, 맞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다가 둘 곳이 없어. 직장도 둘 곳이 없다. 가정도 둘 곳이 없다. 부모가 있어도 너는 오늘 동기간이 있어도 외롭게 살아라 그랬어. 머리 깎고 오늘 절로 가려고 했더니 절로 가도 오늘 스님의 모탁 소리를 두드릴 수도 없는 사주야. 자, 천지 신령님 오늘 네가 이렇게 신당에 오늘 모시고 살으라는 사주야. 예. 어? 예. 근데 왜 이러고 살아? 좋은 것도 없는데. 내 팔자 내가 알면서 그 승질머리를 얻다가 발사도 못하면서 내가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 정처 없이 왜 이러고 살아? 참 답답한 일도 많았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방향이라도 좀 잡아주십사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럴 수 있는데 뭘. 상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몸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 너 신이 영적으로 콱 치고 들어왔어. 신이 너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네. 당신을 선택을 했어. 예. 당신이 다 느껴. 예. 목구녕까지 찼어. 예. 신이 너한테 와서 당신한테 많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를 하면 안 되지. 이 고력을 어떻게 때울 거야? 아니면 이쪽 밥을 먹든지 어디 가서 구땅에 들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마당쇠라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노릇이 없어요. 네, 내 몸 하나예요. 내 몸 하나인데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 신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남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영이 없어서 못해요. 아무리 신굿을 열심히 해도 말문이 안 터졌고 가리를 몇 번씩 하고 별 미친 것들도 많은데 당신은 지금 다 몸으로 꿈으로 다 선명하게 꾸고 있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뭐가 겁나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어 그러냐고. 아직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그걸 모르기는 개뿔딱지나 뭐가 몰라. 무당들이 다 얘기해줬대는데 너 답답하면 무당집에 이 집 저 집이고 놓고 하면서 그러면서 뭘 무당 말을 신임을 하겠어. 당신을 버려. 백지 수표처럼 버려. 당신이 찾아야 될 거는 스승을 잘 찾아야 돼. 무당 스승을 잘 찾아야 돼. 무당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영을 받기까지는 수단 노력을 해갖고 수단 진짜 그거를 쌓아놓고 내공 쌓아서 몇십 년 쌓아놔서 당신들한테 발사를 해주는 거야. 나도 당신처럼 처음에 긴가민가 정말인가 아닌가 하다가 이 판에 들어와서 네. 엎어지고 12번도 몇천 골천번도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오늘날 이 와정에 탄생이 된 거예요. 네. 너무 저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틈만 조금 들면 하는데 그것만 지금 제 다리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몸으로 친대잖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 예. 그 마음을 버리란 말이야. 네가 그 마음이 있으면 계속 돌린단 말이야. 이 무당이 얘기하는데 네. 이 꽃대 신당이 간판 내려. 당신 신이야. 어? 네. 불려 먹어야 돼. 예.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당신 식당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당신이 뭐 일용 용역 사무실을 나가도 당신은 온전하게 뭘 못해. 10만이 당신을 돈을 벌어주고 10만이 당신을 살려주고 10만이 당신은 몸을 고쳐줘. 예. 계속 아파갈 수 있다란 말이야. 예. 내 몸의 육신이 밖으로 보여주는 포출로 아플 수도 있고 내 안에 정신적으로 내 몸이 뭐 병명이 안 나오는 그런 병들 있잖아. 그렇게 아파갈 수도 있어. 그때 돼서 더 의욕이 없고 내 몸이 육신이 어?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가겠다고 하지 말고 예. 이것만이 가야지만이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핵심이 풀어지면 좋은 선생을 스승을 만나려고 해야 돼. 네. 당신이 마음을 버리는 동시에 내가 진실하게 신령님한테 가겠습니다. 어떤 조상신이 나한테 지금 오셨는지 내 마음의 기도예요. 가겠습니다. 나한테 귀인을 발복해 주세요. 나한테 좋은 인도를 조금 해 주세요 하고 본인이 자꾸 나를 다스려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핵심으로 해서 당신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예. 알았어? 예. 궁금한 거. 지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자꾸 오토바이 타고 사고가 났다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같은 말을 왜 반복하게 돼? 치매 걸렸어? 아니요. 내가 지금 그러잖아. 당신 뭐가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신이 딱 왔다 그러잖아. 그냥 신기운이 있어요도 아니고. 완전히 왔어요. 어? 예. 머리를 재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나 살려주십시오. 내 머리를 비워. 알았죠? 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살 수 있답니다. 궁금한 거. 아니요. 궁금한 건 없습니다. 시원해? 예. 시원하지? 예, 어. 예. 분명히 신이야. 예. 이 무당이 간판 내려. 꽃대신다. 어? 예. 내 당신 뭐라고 내가 자신하겠어. 예. 자신감 갖고. 예. 무당들이 괜히 빈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예. 본인이 숙제는 지금부터 사람들을 내 지인한테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좀 도움이라도 해서 십시일반으로 보시라도 받아서 시주대로 받아서 이 길을 갈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감 떨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다고 신이 그래 너 불쌍하니까 감 주마 하지 않으니까 알았지? 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신의 예우야. 그런 다음에 신은 당신한테 더 많은 거를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